새롭게 하소서, 새롭게 하소서, 새롭게 하소서. 떨리세요? 그냥 떨리진 않아요. 방송은 달라요 이게. 마음이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. 오시는 거 아니에요? 모르겠어요. 눈물 나면 그때 그때 감정에 이끄시는 대로. 신기하네요 이게. 그 동목 유치원이라고 제가 유치원을 교회로 나왔거든요. 거기서부터 하셔서 뭐 중화동교회는 옮기셨다가 강남으로 제가 나와서 또 움직이니까 어머니도 집도 이제 강남으로 사시다가 그 나홀이 산다 나온 집도 이제 그걸 어머니로 다 그냥 들여가지고 근데도 어머니는 여기로 오시더라고 이제요. 교회는? 네. 편하시죠? 네. 그냥 되게 힘드신데도 옛날에 다시 가시동교회를 안 가시고 여기서 은혜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어머니가. 네. 그래서 저도 교회 바로 앞에다가 집도 새로 사서. 아 그럼 교회 때문에 그런 거 안 되세요? 네, 그거가 좋은 거 같아서 제가. 그래서 네.